사람들 안녕하세요. 사람들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호텔에 왔습니다. 우와. 아니 호텔에 왜 온 거예요? 새로운 제 방에 두의 그림을 사러 왔습니다. 아니 그림을 사러 가면 갤러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갤러리에. 여기가 바로 호텔에도 호텔 페어라고 그림이 많다고 합니다. 와. 호텔 갤러리요? 네. 우리 빨리 한번 가볼까? 고고 가자. 우와.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갤러리예요. 아 호텔 룸이 갤러리를 변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다 써져 있어요. 뭐 갤러리. 아 저렇게. 여기 방 하나 하나가 다 갤러리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사랑이가 원하는 작품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여기. 자 여러분 이게 호텔 방입니다. 호텔 방 안에 이렇게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귀여워. 어? 귀여워. 우와. 돼지. 돼지다. 귀엽다. 이것도 있어. 돼지. 이야. 자, 사랑할게. 호텔 방 안에 네. 이렇게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어요. 화장실에도? 네. 와, 들어가 볼까요? 짜잔. 우와. 짠. 이게 뭐냐면은 네. 엄마가 딸이 있는 추억을 이렇게 그림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쁘죠? 이것도 사실 그림만 보면은 다 제 방에 넣고 싶지만 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하나만 그려. 자, 한 점만 오늘 구입을 할 거예요.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자, 다른 곳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야, 정말 이 어떻게 호텔이 이렇게 갤러리가 돼서 이런 다양한 작품들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죠? 와 아빠도 신기한데? 네? 볼게요. 사랑이 벌써 갔어. 사랑아! 우와! 여기도 정말 이쁜 그림들이 많다. 그치? 이거 마음에 들었다. 예쁘다. 사랑이는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이거. 짜잔! 아 이 작품이? 왜? 왜? 그냥 좋아요. 일단 찜! 찜! 갑니다. 다른 데도 보고 올게요. 네 가시죠. 여기도 많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또 사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들이 귀여워. 있는지. 오 선인장 같아. 와 야 사랑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우와 짜자자자. 이거 봐. 와 이건 바이올린에다가 뒷면에 그렸네.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맞죠? 소리가 예쁘다. 오 또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여기는 호텔 방안입니다. 미술관 같은 데서 작품을 전시한 게 아니라 이 호텔 방안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사랑아 여기 어떤 작품이야? 삐약이. 아 귀여운 아루. 새들 아니야? 새 아니야? 아 병아리구나. 병아리? 사랑이 방 안에 걸어놓을 작품과는 어떤 작품이 될지. 뭐야 인스타그램 아니야? 자 이것도 다 작품이야. 사랑아 이것도 다 작품이야. 대박 신기해. 사랑아! 뭐야 이거? 저도 한번 볼까요? 신기해. 약간 다 네모네모하게 만들었어. 야 이게 다 네모네모. 지금 작가님들의 작품입니다. 네. 이것도 작품인가? 어, 피카츄 느낌 나는데? 여기도 진짜 다 좋다. 너무 와. 멋있다. 가볼까요? 고고. 여러분 여긴 다른 방인데?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이쁘죠? 우와 자오와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인가 여러분? 와 김서정 작가님께서 그리신 그림인가 봐요. 이쁘다. 이뻐요. 어머 뭐야 펭귄인데 너무 커요. 어 뭐야 펭귄? 짜잔 짜잔 짜잔. 오 아빠 이거 찜할게요. 이것도 찜이야? 근데 아까 그 눈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여자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마음에 들어요? 저 1위 1위 아직 1위.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사나이가 여러 그림들을 보고 가네요. 네 좋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쵸? 다른 데도 가보고 고고. 이번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이거 봐요. 오 신기하다. 너무 이쁘다 그치? 양이에요 양. 오 양. 사랑 근데 우리는 네. 이런 조각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조각 작품도 좀 보면 안 돼요? 아 조각 작품도. 짜잔. 와 다리고 팔인가 봐 이러고 있는 거다. 어, 볼까? 있는 거다. 짜잔. 오 자 이런 아주 이쁜 작품들도 있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이 호텔 안에 방마다 다 있는 거야. 그치? 화장실 가볼래. 네, 화장실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여기도 다 작품이야. 이게 다 작품이거든. 내 방에 두고 요걸 승리방에 두면은 대박. 너무 좋아요. 와, 재밌는 경험한다고 살아있나. 그쵸? 다른 방도 크고. 다른 방도 가볼까요? 고고. 사라이가 선택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 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점 꼭 사갖고 가야 돼. 좋아요. 자, 이번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화장실부터. 화장실부터. 자잔! 이거는 물감이 아닌데? 잠깐만. 어? 이거 물감이 아닌데 여러분? 이거 응. 그거다. 점토. 점토라고? 점토. 클레이? 네. 볼까요? 점토. 아! 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아니 점토로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지? 진짜 멋지다.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물감을 많이 썼을 것 같아. 그래요, 물감 좀 많이 썼네. 이거 팔렸다. 어? 팔린 거 어떻게 알아, 사라가? 팔린 작품은? 팔린 거는 네. 이렇게 짠. 짜잔. 스티커가 있어. 아, 스티커가 붙어있는 작품은? 팔린 거. 팔린 작품. 내가 묶었고 예뻤는데.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이것도 와, 짜자잔. 우와, 여기 작품 너무 이쁜데요, 사라가? 이거 점토 아니에요? 어, 아까 그 작가 선생님 작품인 것 같아. 이거 점토야. 다 같은 작품. 응. 와. 같은 작가님의 작품이네. 어, 같은 작가님의 작품.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해. 뭐가? 작품이? 응. 여기도 아까 화장실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고 이게 여러분. 네. 뭔지 아세요?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림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뭘까요? 이게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4계절을 나타내는 작품이었어. 그래서 요거를 다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거실에다 탁탁탁 두면은 크 따봉이겠죠. 따봉이야. 여기도 보니까 점토로 만든 게 많네요. 와, 점토 작품 근데 되게 섬세하고 이쁘다. 그치? 포메라니안 고양이. 여기 동물을 그리신 작품들도 있네. 그치? 나라 나라. 네. 귀여워. 이거는 여기다 한번 봐볼까요? 우와, 이거는 되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림이네요. 어? 귀여운데? 이거 우와. 마치 나와 닮은 것 같아. 사랑이와 닮은 작품. 요거? 우와. 여러분, 사랑이하고 좀 닮았나요? 비슷한가요? 예쁘다. 이거 어? 갖고 싶다. 사랑이 갖고 싶다고 이 작품? 오늘 작품 하나를 구입을 해서 사랑이 방에다가 놔야 되는데 아빠 잠깐 둘러보고 있어봐. 응. 잠깐. 쭉 둘러볼게요. 여기 작품도 있고요. 잠깐만, 사랑아 뭐해? 뭐해? 사랑아! 내꺼! 사랑이가 붙였어요! 빨간색 딱지를 사랑이가 붙였어요! 이 작품을!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어떻게 살 거야? 갑자기 아빠 상의도 없이 네. 스티커를 갖고 오더니 붙였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진짜 이 작품 원해요? 네. 네? 네. 이거 제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가 이 작품을 구입을 네. 했습니다. 탕탕탕. 탕탕탕. 이거는 이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가 사랑이가 구입한 점 찍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사랑이가 호텔에 있는 아트페어에서 짜잔 제 방에 걸어둘 그림을 샀는데요. 이거 진짜 아빠가 사줬습니다.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호텔페어 꼭 한번 와보세요. 진짜 작품들 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짜잔 제 작품입니다.